누군가에게 20년은 평범하게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고 새롭게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시간. 누군가에게 20년은 그토록 평범한 일상을 갖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시간. 2003년에 시작된 작은 발걸음. 우리는 그 작은 발걸음을 모아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20년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쌓아온 치열한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개소한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차별과 싸우며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점자도서관,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실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 인권 침해 등의 사건들을 조사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인권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제안 활동, 또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자립생활 권리나 노동권을 실천하는 그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너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이 자리를 만드는데 여기 DJ님을 했던 것들이 너무 애를 썼거든요. 네. 제가 좀 애미 나잖아요. 네. 엄청 뭐라고 많이 했어요. 우리 형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엄청 그러고 제가 막 저희들이 모셨어요.